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2023년 하반기,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몇몇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갭투자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이 현재 전세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 깎아달라고 자기에게 말한다면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2023년 하반기에 급매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인 상황이라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대부분 돈을 오히려 돌려줘야 할 상황이죠. 하반기 만료 물건이 수십만 채인데 세입자의 평균적으로 집주인은 1억 이상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계약 중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2022년 지난해 1월 약 3%인 5만 6천호에서 2023년 지난 4월 약 8% 이상인 16만 3천호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깡통 전세가 이 정도 수준인데 역전세는 상상 그 이상일 것 같죠. 지금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매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줬다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5억 5천만 원에 전세 놓은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받고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1억 원 가까이 떨어진 4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자식 결혼을 시키는데 목돈이 들어간 탓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이참에 집을 팔아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023년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A씨 사례처럼 2021년 하반기 높은 가격으로 체결한 전세 계약이 올 하반기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10%에서 20% 이상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역전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금을 어떻게든 구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현금은 있으신가요? 갭투자를 하셨다면 세입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를 원하시는 가격에 팔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으신가요? 아마 오래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구매했을 때와 지금의 갭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팔고 남는 여윳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020년, 2021년 아파트 급등기에 전세를 끼고 갭으로 구매했던 갭투자 집주인들은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우 2021년 하반기 11억 원이 넘는 가격에 다수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9억 원 안팎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이 신규로 체결할 계약보다 비싸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종전보다 보증금을 낮춘 그런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지난달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금 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거래는 4,004건 후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713건인 43%가량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준 거래라는 거죠. 감액갱신 비율은 올해 1월 35%대, 2월 40%대, 3월 42%대, 4월 45%대 등 3월 이후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갱신 보증금은 4억 4,755만 원으로 종전 5억 4,166만 원에 비해 9,411만 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죠. 거의 1억 원 가까이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몇 천만 원 돌려준 건들도 많을 테니 2억 원 가까이 돌려준 건들도 많다는 것이죠.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 전세 주택의 절반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체 전세 가구의
무려 55%에 육박하는 102만 6천 가구 정도 되죠. 전세에 속하는 주택들은 전세 시세가 종전보다 평균 7,100만 원씩 낮았으니까요. 역전세 위험 가구 102만 6천 가구와 역전세 보증금 평균 격차 7,100만 원을 감안하면 역전세가 일어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대략적으로 73조 원에 달하는 셈이죠. 2023년 하반기가 흔들릴 정도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세값이 다시 올라 2년 전 시세에 근접하면 역전세 우려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세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기간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세가격 역시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반기 쏟아지는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죠. 역전세 문제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023년 하반기가 제일 큰 고비라 보시나요? 2024년 상반기도 비슷할 수준입니다. 그걸 버틴다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까요? 2023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출금리도 재차 소폭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 역전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높죠. 역전세 현상은 이미 2022년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높은 가격으로 체결했던 전세계약의 만료 시점이 돌아오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투자를 한 임대인의 경우 활용 가능한 대출을 모두 썼겠죠. 따라서 갭투자 물건들이 급매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집주인들이 왜 전세 보증금을 자기 돈처럼 막 썼을까요? 본인 돈은 없는데 아파트는 사고 싶었기에 세입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그런 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자 돈은 자기들이 쓰고 대책은 정부가 세금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마지막에 그 집을 잡았을 때 그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피해를 누가 한꺼번에 심하게 입을 것인가를 두고 계속 눈치 싸움을 하는 중이죠. 갭 투자한 집주인이냐?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냐? 아니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국민 다 같이 호구되고 싶지 않은 상황. 정부의 도움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